임석과 축제 준비하느라고요. 지금 문화권에 왔는데요. 지금 일부 설치하고 배가 고파서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이게 와 들깨죠 이게? 들깨를 베어서 이렇게 의자, 나무 의자 위에다가 이렇게 놓고 말리네요. 여기는 노름목상회라고 하는데요. 엄청 오래됐어요. 이 집이 그 한국인의 밥상에도 나오고요. 아주 이 김삿갓 쪽에서는 아주 유명합니다. 토종 음식을 많이 파는데요. 장독대 보세요. 지금 장독대 이게 다 된장, 고추장 다 장류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직접 장도 이렇게 담아서 음식을 하시고요. 이야, 여기 보니까 여기서는 민박도 하고요. 이게 뭐지? 아, 이게 도토리인가 봐요. 도토리. 여기 도토리전 같은 것도, 묵밥 같은 거 팔거든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도토리를 주워가지고 도토리 가루를 내서 그거를 직접 음식을 해줍니다. 이게 버섯. 이게 버섯인데, 표고버섯인가 봐요. 표고버섯도 이제 양념할 때 쓰죠. 이거 노르목 상회 민박도 합니다. 오, 여기는 식탁 의자가 특이해요. 한번 볼까요? 야, 너럭바위도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버리지 않고요. 태그를 너럭바위 옆에 두고 이 자연을 그대로 살려서 이렇게 식당을 꾸몄습니다. 이게 의자가 한번 볼까요? 우와, 이렇게 보면 하나씩 들깨인가봐요. 아닌가? 아, 아니다. 들깨가 아니고요. 요게 바로 산초예요. 산초. 산초를 이렇게 많이 따가지고 지금 말려놓으셨는데요. 나중에 요거를 이제 기름을 짜서 산초, 두부구이도 팔고 그러시겠죠? 와, 지금 고추도 이렇게 잘 마르고 있습니다. 여긴 김삿갓 문학관 바로 앞에 있는데요. 아주 주변 경치도 좋고요. 멋집니다. 여기에는 그 냇물들이 이렇게 흐르고요. 계곡, 김삿갓 계곡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옛날 우물터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수도도 이렇게 해놨고요. 가을이라 이렇게 낙엽이 떨어집니다. 깨를 비셨는지요? 여기 비닐로 깔아놓고 지금 들깨를 이렇게 베어다 놨습니다. 지금 이제 말려서 이제 들깨를 털어야겠지요? 지금 고소한 들기름으로 만든 반찬을 먹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옛날 물건 사용하던 걸 그대로 이렇게 놔뒀고요. 소 여물통도 바닥에 이렇게 있네요. 바위솔들이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호박도 이렇게 항아리 있고요. 주변에 이렇게 화분들도
예쁘게 갖고 놓았습니다. 야라 내가 이거 검열을 가니까 야가 22차단에 근무하더라고. 야가 나한테 물어봐. 22차단 바로 앞에는 빙사과 계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 물소리 들어보세요. 물멍 한번 해볼까요? 소리만 들어도 행복합니다. 이야, 물레방아도 이렇게 있고요. 아직 밥이 나오려면 멀었으니까 한번 둘러볼게요. 여기 메뉴가 한방백숙하고요. 감자전. 감자전 팔고요. 도토리 묵밥. 아까 도토리 따서 말리는 거 보셨죠? 토종꿀도 판매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다리에다가 축제 때문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뭘까요? 풍경을 다 이렇게 만들어졌네. 이거 아기들이, 애기들이 만든 거예요? 예. 너무 좋다. 그럼 어디 관내 초등학교예요? 영월 초등학교. 영월 초등학교. 영월 읍내에 있는 영월 초등학교. 예, 학생들이 만든 거예요? 예. 이쁘게 잘했네. 예. 이게 풍경이죠? 예. 이게 사기로 해서 만든 거예요? 예. 해서 이렇게 구운 건가? 와, 이쁘다. 저기 초등학생들 그 창의력을 발휘해가지고 이렇게 풍경을 쫙 만들었는데요. 너무 귀여워요. 작품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개성들, 학생들의 개성을 마음껏 살린 그런 작품들입니다. 한번 쭉 볼게요. 이게 영월 초등학교 학생들이 만든 도자기로 된 풍경입니다. 뭐 김사과 그림도 그려놨고요. 영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고, 다 2학년 학생들이 했나봐요. 지금 여기도 영월 초등학교 2학년. 안쪽에다가는 이렇게 이름을 써놨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어린 학생들이 한 거라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와, 이거 김사과 이거는 제대로 그려놨네요. 소리도 되게 맑아요. 여기 보면 강원도 영월의 잠든 시인 김사과. 아주 잘 그렸네요. 이게 저학년 학생들이 그렸네요. 2학년. 그러니까 너무 단정도 그려놓고 김사과도 그려놓고 영월초등학교 6학년 됐네, 그죠? 일반 그 멋진 작품보다 이게 훨 좋네요, 그죠? 네. 의미 있고. 네. 그러면 학교에서 나오신 거예요? 아니요. 그럼 이미 저 받아갖고 내가 그래서 이제 전시 좀 해달라 그래갖고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세트로 이렇게 요게 나왔나 봐요. 네, 이게 그림 이런 백색으로. 아니, 다 그렸어요. 그러니까 다 그린 건데. 네. 이 백색으로 이렇게 나온 거에다 학생들이. 네, 네. 자기네 그 창의력을 발휘해가지고 그린 거네요. 네. 아, 이런 건 어디서 구하지? 요건 이제 안 있는 거는. 네. 이건 중국산인가 봐요, 차이나. 아, 그러네. 그죠? 예, 예, 예. 요거만 사갖고 이제. 요거만 사서 색칠을 하는 거네. 예. 아, 생각 잘했네. 작년에는 이거 다른 거 그랬어. 작년에는 저 등. 예, 네, 등을 해놨었는데. 네. 이게 훨 안 돼요? 아기자기하니. 작년도 초등학생들 한 거. 아, 작년, 다 여기는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몰랐어요. 나중에 다 찾아가요, 지금. 예. 전시도 하고 완전 학생들이 되게 의미 있어 하고 좋아하겠네요. 그죠? 이거 나중에 박스 찾아 넣는 것도 일이시겠다. 거기가 적어놨잖아요. 200번. 아, 200번.
아, 여기 다 번호 적혀 있어요? 아니, 그건 없고, 요 순서대로 이제, 요. 아, 선생님만의 네. 노하우가 있으시구나. 수고하세요. 네, 예. 이렇게 여기 김작가 축제는 어린 친구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같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이거. 여기 바위가 의자. 의자네, 의자. 어, 반질, 반질. 완전 깎아놓은 것 같아. 이게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긴 거겠죠? 저건 애기, 초등학생들이 다 만든 거래요. 영월 초등학교. 풍경을 다 그리는, 다 각자 그렸더라고. 입구를 얘기하는 거 보네. 아, 저 아래 입구에. 그러니까, 거기 얘기하는 거 보네. 얼른 와요, 얼른 와. 누가 길을 못 찾고 있구나. 저 외곽 차 세워놓고 와. 울신하네. 편하게 해주려면 사고가 생겨. 르르기는 지금 도라지를 깨고 계십니다. 목상의 여론을 모르는구만. 모를 수 모르지 뭐. 풍경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아, 필요로 없는 거는 저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험을 지워.